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자신. 이렇게 짝을 놓다 두고 오신 분도 계시고, 길을 잃어버릴 때요. 옛날에 우리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 교회를 주소를 알려줬는데, 찾다가 나중에 나한테 예배 시간 5분 전에 승질 내고선 안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오셔야 될 테니, 기분 상해서 안 오겠다고. 그런 분도 있고, 분당에서 교회를 왔는데, 예전에 도로 하나, 외도를 일때 기억나시죠? 외도를 일 때. 모나미불펜. 심지 공장 있을 때, 야 어떻게 여기 끝에서부터 서한암까지 1차선이야? 차가 마주치면 다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그분이 초이동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차로 오다가 2시간 걸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분당에 차를 몰고 다 승질 난다고 또안 오는 분들이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번 주 따라서 이발을 많이 하셨네. 네? 근데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버텨서 같이 온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크시는 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보통 2시에서 한 3시 정도 기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체식의 삶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을 하고, 전기세 들 일도 없고,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하면 뭐가 또 좋으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속도 좋아지더만. 여러 가지로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2, 3시에 일어났는데 아시안컵 축구 16강하고 8강이 딱그 시간에 끝날 때쯤 이렇게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딱 일어났는데, 16강 때는 보니까 1대0으로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승질나요? 승질나요? 아니, 아침 눈 뜨자마자 이거 승질하는 거야. 거기다 또 이제 연장전까지 가게 된그 이유가, 막판에 아주 멋진 걸로 조기성이가 그동안 얼마나 깝깝했어요. 근데 이제 이 클린스만이라는 사람이 예선전 때전 국민을 환하게 했잖아요. 작전이 없네, 작전이. 뭐, 2-4-4이든, 뭐, 1-3-5든, 뭐, 이렇게 뭘 작전 짜야 되는데, 작전이 없어. 근데, 선수들이 하길 내버려둬. 그리고 나서 이제 16강 어떻게 올라가서 보니까, 16강 때좀 발전했더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왜 그러냐면, 이 월드 클래스 사람들은요, 자기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맷 뛰면 지가 알아서 잘 하더만. 딱딱딱 맞춰.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 손발이 맞게 되는 거야. 점점, 점점, 점점. 그래서 이제 16강 때는 승부차기로 하는데, 다행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잘하던 축구선수 두 사람이 찼는데, 조현우가 막아줘. 조현우. 야, 페널티킥 그거 맞겠어요, 여러분? 0.8초인가? 그런 0.6초? 한 1초가 안 돼요. 그 사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현우가 두 번이나 막았어. 마이더스의 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8강. 8강도 그저께 제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라 딱 봤는데, 지고 있네. 아이고, 한심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클리스만. 그랬는데, 이제 끝나기 2분 전 정도에 누구야, 페널티킥을 얻었어. 손흥민이 막,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손흥민이 넘어졌는데, 손흥민 넘어뜨린 사람 때문에 원래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먼저 하는 걸로 다 짜여졌대요. 근데 황희찬이 내가 할 거야 하고 공을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누구야, 젊은 애 이강인이가
형 저기 뭐 지가 있다 그러면 둘이 삐쳤어. 그 보니까 환기차 골까지 갖고 있다 지가 차는데 야 당연히 넣었어. 그래갖고 연장전까지 두 번이나 연장전 하는 걸나 처음 봤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나중에는 끝나기 아그 전반 끝나기 직전에 연장 전반 끝나기 직전에 손흥민이 이렇게 볼을 차는데 그게요 확률이 없는 킥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몸을 살짝 뛰어가지고 두발뜬 상태에서 차는 볼이래 그게. 그게 확률도 없고 골키퍼도 못 막는데. 근데 그거를 누가 개발할 수 있냐? 지가 혼자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연습한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그 감독이 저렇게 경제에 이른 훌륭한 선수들한테는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다. 제가 그래서 저의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원하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국가대표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있고 나는요 우리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학자나 철학자를 키우고 싶어. 막 뭔가 생각이 있고 막 신학이 깊고 그렇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과학중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얘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과학중학교래. 근데 곧 중3 때는 또 얘를 과학고등학교 보내야 했는데요. 학교 추천한다. 아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근데 또 우리 선배가 우리 아들이 하필 고3 때 부흥회를 왔는데 그때 이상대 목사님이라고 내가 그 양반을 괜히 초청했어.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 푼수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은혜를 많이 끼쳐 너무 좋았는데 아막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았는데 아들아 면담을 하는데 야 일반 대학 간 다음에 신학대학원 나중에 가거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일반 대를 가버렸네. 아난 신학대학원에 바로 직행지원 해버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서 바이오 의공학부를 마치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학과로 복수 전공을 했는데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제 그 컴퓨터학과로 했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냅둘 걸.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냅둘 걸. 그게 예기력이구나. 혹시 알아요?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나올지? 그래서 아, 이게 나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또 주일날 우리 선배 하나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의 제자인데, 우리 아버지의 제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인권 운동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갖고, 양 목사, 지금 현직 목회하면서 신사참배 거부 항일운동 같은 거 하면 그 교인들 떨어지지 않아? 아니요, 우리 그래도 좀그 양심적인 그 성도들이 꽤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아닐 텐데 교회가 뭐 그렇겠대 막 그래요. 아니 선배님은 지금 일본군 위안부 일하잖아요. 그때 나는 은퇴하고 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교회 가난동문학교에 있는 그 교회는요 교회 앞마당만 해도 몇만 평이야. 그래서 막그 교인들 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면 아이고 난 숫골이라 숫골이 말도 안 해서 말도 안 해서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말았어 그러더라고요. 숫골이 뭐였더니 수국 꼴통을 숫골이라고 한다네. 나 처음 알았어 지난주에. 숫골이라고 말도 안 했다. 그런데 뭐라면 양 목사도 은퇴하고 해 은퇴하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 괜히 이름 맞추라 이름 맞추라 그러더라고요. 자기처럼 은퇴하고 하는 게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틀 뒤에 또 우리 양미경 누나 이렇게 또 누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누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 날또 우리 선배 그 예수님께라고 크게
그분이 돼지 박사에서 개척해 갖고 나중에 크게 붕괴됐는데 이분도 굉장히 만만찮아요. 이분도 막 성향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민족주의계라고 이 뭐야 그 신사참배 거부 항일운동의 그런 기운이 막 뒤섞인 분인데 이분도 뭐라면 나는 교인들 앞에 서면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난 때 교인이 5천 명 되더래. 안 그럴 때한 200여 명 되더니 그때 5천여 명이 된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번 주 굉장히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을 하셨다. 성육신. 성육신. 인간 되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눈높이를 하늘에 맞춘 거예요? 땅에 맞춘 거예요? 땅에 맞춘 거예요. 눈높이를 아들에 맞춘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아들에 맞춘 거예요? 눈높이를 내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하필이면 이 설교의 진도가 뭐냐면 이만해요, 이만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갖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신인분이 인간이 되셔갖고 이분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역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돼서 가시적으로 막 지나가는데 그거를 세례요한이 알아봐.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디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나사렛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자랐으면 예수님을 보고 자랐을까요? 보지 않고 자랐을까요? 보고 자랐죠. 옛날에는요, 읍내에서 사람들, 야, 기가 막혀. 옛날에는요, 뭐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전화기도 읍내에서 몇 가지 중에 안 돼. 전화 올 때도 막 돌려야 돼. 이렇게 막 돌려갖고, 교환이 딱 받은 교환 384번 좀 바꿔줘요. 그래요. 옛날에 신창교회 사택번호가 384번이고, 교회가 374번이었잖아요. 그걸 뭐냐면, 읍내 2만 이렇게 살면 번호가 잘해야 400번, 500번. 그러니까 전화도 별로 없었던 게. 교회로 전화가지고, 낙원사님이랑 통화해야 되니까 낙원사님 좀 바꿔줘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 바꿔주려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당신께서 가시지 진우야 낙원사님 전화 받으라고 해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막 숙취하다 막 뛰어왔다 이래. 그러고 낙원사님이 통화를 하시면 진우야, 그러면 또 전화가 띠링 전화하면 전장로님 전화 받으라고 연락하거라. 그럼 막 달려가고 그러려 하고 전화 받던 시절. 그런 시절에 희한해요. 분명히 서로들 대화가 없고 정보가 없는데 빨래 때도 막 빨래하다가 누가 지나가잖아요. 아유, 저 아줌마 임신 2개월 10일째래. 그런데 남편이 맨날 그렇게 욕을 한다네.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가 보니까 싸가지 없는 거 보니까 저 여자가 뭘한 거고 막 서로 근데 그 어떻게 안방 안에 일을 좀다 알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
그러면 여기는 전부를 다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의 세리요한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규정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들어오고 죄 지을 때 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금직도 한 탐욕.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이 들어오고 결국은 이 상태에 놔두면 우리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음부로 그리고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서 우리 끝날 그 구두예요. 그거를 여러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화산이 폭발할 때 땅속에서 터져나오는 마그마 뜨거운 물 그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지옥이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펄펄 끓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옥 불못이라고. 근데 뭐대로 가느냐? 각기 자기의 행위대로 간다고 했어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반듯해야 돼요? 반듯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금 이거 자칫하는 장로교 교인들이 큰 딜레마가 뭐냐면 믿음들은 좋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구도가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스스로가 보장을 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보다 더 무서워했는데.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예요? 기뻐. 그냥 기쁨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에 어린 양이 돼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셔야 된다. 모든 사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응? 엉뚱한 질문들. 내가 누구냐? 세례요한한테. 네가 누구냐? 그럴 때는 또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냐? 라고 이제 그 노래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엉뚱한 질문, 네가 누구냐라고 했던 그 엉뚱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보고도 몰라. 근데 세리요한은 정확하게. 이 세리요한은요, 무학자예요. 이 세리요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옷도 여러분 옷장 있는 것만 해도 엄청 출세한 거예요. 이 사람 가지고 산 것도 없어. 먹는 것도 수입이 없다 보니까 메뚜기 먹고 살지 않았다고, 메뚜기. 근데 그런 바닥 인생이 예수를 정확하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알고 있느냐, 얼만큼 내가 힘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미래에 교육시킬 때는요, 네가 무엇이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애들 물어보면 심각합니다. 너 커서 뭐 되려면 죄다 다 대통령이야. 응? 너뭐 되려면 사장이야, 다. 다 윗대가리 되겠다는 거야. 무엇이 되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애들 꿈이 다 무엇이 되는 거야? 온통 부모들도 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옆집 애가 무엇이 됐고, 그 옆에 집 애는 무엇이 됐고, 너는 무엇이 될 건고? 아, 무엇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응?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야, 아, 대통령은 장관이 있어야 대통령이 됩니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장관 아무도 없어 봐. 응?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장관들? 그 밑에 국장이나 그 밑에 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 없으면 그것도 꽝이에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 자체가 다 오염되어 있어. 세상의 논리.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못난 인생들을 위해서, 아, 그래도 하나님 되시겠다고. 이 관계를 끊었잖아요, 관계를. 연을 끊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셨잖아요. 직접 대화하셨어요. 타락하기 전까지, 나중에 타락한 후에는 아담한테 가게 됐느냐.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뭐냐면, 아담한테는 내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만.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 따먹으라고, 다 마음껏 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선악은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재판. 심판권은 오직 나의 고유한 영역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권 영역만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더니 눈이 밝아져.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추하다, 좋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젤렌스키한테 가서 어떤 놈이 악한 놈입니까? 그러면 러시아 푸틴이 악한 놈이래. 푸틴한테 가서 누가 악한 놈입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신나치지자가 악한 놈이래.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혹시 전쟁이 났는데, 어우, 저쪽 분들 훌륭한데 내가 못 나갖고 전쟁 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류의 전쟁이 일어나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같이 살던 하와한테 교육을 잘못 시켰네. 그 아담이 잠깐 뭘 따먹으러 다녔나 봐, 이렇게 채집하러. 근데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뱀이 찾아와. 그 뱀이 꼬이죠.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든. 그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바로 첫 작업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목사는 성도 입장에서,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대표 선수들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성육신, 나자. 그 원리 중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그게 인만적에서. 나이 인만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우리 집 벽보에, 신창동의 벽보에 뭐가 있었냐면, 임마누엘 우리 가정 주님 함께 계시니. 아침밥 먹기 전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눈곱도 아직 떨어지지도 않고 막 졸려 죽겠는데 그냥 그 찬양부터 하고 가정 예배하고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럼 이 가족이 다 모여갖고 아침밥을 먹었던. 그래서 지금도요, 아침
6시 반에서 한 7시 되면 속이 쓰려. 여기 빨리 밥을 안 먹어주면 이렇게 영성훈련을 오랫동안 잘 받아갖고 인격이 겨우겨우 이제 깎였는데 이런 좋은 인격도 갑자기 짐승이 돼버려요. 아침 7시 딱 되면 나 아침밥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입만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맺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가문을 정한 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문. 아브라함이 가문. 자, 창세기 17장 7절 봅시다. 창세기 17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애굽 땅에서는 니들이 온갖 잡신들 섬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응?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뭐냐면 우상을 타파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무슨 재앙을 내렸어요? 몇 가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 10가지가 다 뭐냐면 우상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피, 나일강 섬겼다니까, 그 사람들. 개구리, 농경신을 섬겼어, 농경신.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이거 그 사람들이 소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버릇을 못 고치잖아요.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치려나. 태양신을 섬기니까 흑암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쳐버린 게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때에 아무리 봐도 거기서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끌어내서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때는 모세 때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앞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시험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거기 있으면 도대체 내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 끄집어낼 텐데 그 이유가 뭐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려고 여러분을 백성 삼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못된 여자 아달랴가 요아스를 7살 때 왕위에 세우면서 섭정을 하죠. 섭정. 여러분 절대 어떤 왕이 직접 통치를 해야지 그 배후에 누가 있으면요. 이건 나라가 개판됩니다. 만약에 과학자가 왕을 대리로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예전에 그래서 막 한참 닉슨 게이트 사건 나고 막 그랬던 게 그거잖아요.
배후에 누가 있으면 안 돼. 깔끔해야 돼. 행정부 행정부대로 있어야지. 누가 뒤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차라리 과학자라든가 좀 수학자라든가 그 정도 급이면 조금 봐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사실은. 응? 그것도 안 돼. 부인까지도 조금 난 이해는 가, 사실은.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해를 해. 아, 같이 침대에 자면서 별 얘기 다 했겠어요, 그거? 응? 나도 우리 한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사는데. 나는 거기까지 뭐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귀신 들린 자, 점술과 만약에 무당급이면 이건 나라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튼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보니까 요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뭐를 세워요?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열왕기하 11장 17절.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때 에덴동산을 쫓아내버렸거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버렸는데 그래도 그이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나의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신약을 바라보는 예수께 신약을 바라보는 예수께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34장, 24장 함께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34장, 24장. 예수께서 34장, 24장. 예수께서 34장, 24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요한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원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모세 시대 때도 통일왕국 시대 때도 분단왕국 시대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계속 임마누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라. 또 그리고 이제 스가랴 2장 11절에 이제 구약이 끝나는 부분 스가랴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날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 그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있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응? 이사야서에서 그 아들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것까지만 찾읍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걸 다 하려면 밤을 새야 돼.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금 예수 탄생 전에 700년 전 얘기예요. 700년 전에. 응? 우리 이모 먹고 산 7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700년 후에. 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700년을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성경이 이제 쓴 거냐면, 그 이사야 때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를 또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여러분들 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들 왜 모아주셨느냐? 이유는 딱한 가지야. 세례요한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그런 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죽어주시오. 그때에 그분만 바라본 게 아니라 나도 그의 백성이 돼야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변해야 돼요. 삶이.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간단해요. 철저한 줄 서서. 응?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적인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 질려 빠진 거 봤어요? 우리는 초대 때부터 완전 철저한 신앙이죠. 그래도 소수라도 우리가 불나고 별짓 다 당하고 별일이 다 있어도 단단한 바위가 같은 교회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 기초가 잘 돼서 기초가. 여러분 철저한 주일 성수가 기본이고 두 번째 매일 새벽 기도에 난 집이 뭔데요? 우리 교회에서 아시죠? 페이스북으로는 인천 LA 우간다에서 같이 예배해. 응?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아, 충북 괴산. 충북 괴산은 저거지, 줌. 유튜브 팀 있고, 페이스북 팀 있고, 줌 팀이 있어요. 줌 팀은 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또 어떤 분은 6시에 근무야. 응? 우리 그 김대영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주일 대회 때 혹시 좀그 이렇게 화평장 모텔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줄 때 뭐냐면 야근을 하고 있다. 야근. 야근하고 한번 와봐. 안 졸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볼거 아니야. 근무 시간에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는 냅두면 지가 떠오르더만.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처지니까 저녁 10시에 들어오리라. 9시에 들어오리라. 생각만 하면 된 거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시간도 짧아. 요즘에 내가 우리 친형이 뭐라고 해갖고 시간을 팍 줄여갖고 15분 설교해, 15분. 응? 친형이라 난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야. 근데 15분, 15분. 얼마나 짧아요. 아, 막 깜깜이 죽겠는데 막 지금 전하고 싶은 건나막 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1시간 반 새벽 기도 설교했다니까. 우리 DNA가 어디 가? 막 미치는 거지, 그냥. 줄이고 죽이고 줄이고 또 줄인 거야. 그리고 수요 기대. 그럼 금요, 구역 예배 준비하는 거야. 일주일 그렇게 되면요.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만 나도 그의 백성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미국에서 한 200년 안 돼. 한 1800, 1500년 전.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셔. 죽어요. 여러분, 지금하고 달리 200년 전에는요. 아버지가 없으면 경제에 살기 힘듭니다. 그죠? 그때 사회보장제도가 어디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자기가 번 대로 사는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했네. 몇 살까지? 17살까지 학교 구경을 못했어. 그럼 글자를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17살 제대로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 17살 되던 때에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요. 보스턴으로 가는데 외삼촌이 뭐냐면 구두가게에서 구두가게. 구두가게에서 막 취직을 했는데 근데 외삼촌이 구두방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닌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교회를 강제적으로 나간 거야. 17살 때 주일학교를 막 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나. 이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 선생님이 무디가 피곤해서 결석을 하면 그 끝까지 쫓아가는 선생님이에요. 마치 헬렌 켈러의 스승 썰리번 선생님처럼. 근데 이제 이 킴볼 선생님이 자기가 번 돈을 갖고 성경 한 권을 선물해 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를 그 저기 봐요. 이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17살인데.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요한복음으로 성경 공부한다 했더니 얘가 시험 들어버렸어. 한글 모르는데, 아니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모르는데. 그리고 얘가 시험이 들어갖고 글자를 모르고 시험이 들어서 있는데 요한복음 펴라는데 다 요한복음 펴서 그잔 챕터 1막 이거 딱 쳤는데 얘는 뭐 펴고 있는 줄 알아요? 창세기. 그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요한복음 펴는데 얘는 창세기 폈다고. 그래갖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가버렸어. 근데 킴볼 선생님이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어, 이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교회를 출석했고 그의 도움으로는 1년 동안 그 선생님이 뭘 시키냐면 글자 과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년 뒤에 그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구두방으로 찾아와서 조용히 그이 아이의 어깨를 짚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단다 하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때 무디가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진짜 지금 어디 허공에 떠도는 성경이 막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그러면서 킴볼 선생님한테 나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무디예요. 세계적 부흥사. 세계적 부흥사 이 무디가 그때의 이 선생님과 함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무디는 훗날에 다음 멀리 시간 지나가고 뭐라냐면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하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났다. 나는 이전에 이와 같은 평안을 결코 알지 못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19세기 말에 전 미국을 대회교동 시켰던 드와이트 무디. 무디를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뭐 미국의 무디 신학교 얼마나 그 유명합니까? 저도 거기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급의 굉장한 부흥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삼계학교를 세워요. 대학을. 삼계 대학을 세우고요. 자기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삼계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의 기독교를 재구성해요. 잘못된 교리 다 잡아내고. 그리고 라디오도 없던 시대예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인터넷망도 없어요. 정보도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전도되냐면 미국에서 1억 명. 1억 명.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17살 때 글자도 못 읽던 사람이, 1억 명에게, 또 대학도 3개나 설립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그 사람은 학위가 없어갖고요. 나중에 그 사람은 뭘 못해. 교육부에 등록된 교수는 못해. 그러나, 저도 방금 그랬잖아요. 미국에 제일 유학 가고 싶은 데 어디냐, 그러면 나 무지신학교 가고 싶어. 아, 정말 거기 딱 성경, 과목만 가르치거든요.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은 계속되어지는데 그가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집회할 때마다 100만 명. 그리고 이 사람이 거듭난 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이라고도 전도를 하지 않고는 자기가 잠자리 들지 않아요.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리고 말년에는 무디는 훈련학교, 무디 성경학교하고 노스필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노스필드에서 이제 정기적인 성경대회를 개최하는데, 아, 저도 여기 참여하고 싶었는데도 시간이 안 나.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무디의 이런 놀라운 사역은 주일학교 교사였던 캠벨이 무디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임마누엘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돌덩이가 지금 둥둥 떠 있잖아, 지구. 태양 같은 뜨거운 불이 꺼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에 이거 좀 공사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오래간만에 주님 돈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순간 딱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삼성그룹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보다 더돈 많은 분이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 중에 재벌,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최고 재벌가였더만, 내가 최고 재벌가의 기업 2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몇 조, 경, 해. 그 중에서 조금만 몇 조원만 달라고. 나 도울 사람도 많고, 이제 연탄도 줄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아요. 막 농어촌을 막 도와주고 싶은, 교회당 세워주고 싶은 데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전국 취재하면 놀란 걸 발견했어요.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잘 사나 했더니, 장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가문들이 왜잘 사나 했더니, 목표가 뚜렷해. 하나님, 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의 교회를 10개 세우게 해주세요. 농어촌교회 나 죽기 전까지 5개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이 소년소녀 가정 몇 가정 내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꿈이 꼭 구체적이고 딱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견적서가 정확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견적서 정확하게 내놓고, 주님, 제발 좀 나,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해주시고, 나에게도 임마누엘 해주시고, 까짓 거 우리나라 이그 예선전 때 요거도 먹던 그 팀이 4강까지 진출했는데, 나도 주님 4강 한번 진출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나 신앙 있잖아요. 신앙의 해결 두고세요. 철전술성수. 새벽 기도에 안 되면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아무 시간이나 유튜브 볼수 있어. 신앙이, 신앙 해결을 하지. 자꾸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가봐야 전부 이 우상과 미친 사람들, 이 세상의 그 악마, 마귀, 사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밖에 기다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세계 속으로 푹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이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놀라운 역사에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대 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